주위에서도 콜라보레이션 예고하기 전부터 두 분이 네.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뭐 하나도 안 보여주고 말이야. 아, 그럼요. 극비예요, 극비. 감독님들께는 안 보여드려요. 아, 또 얼마나 망가뜨리려고. 아유.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 주간배구의 정철 TV. 두 분 해설위원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예고를 공개하자마자 그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이순철 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내가 지금 네가 왜 신고 있는 거야? 깔으면 되지. 제작진을 한 분 한 분 까고 나오고 계십니다. 오두각이 시작하세요. 아, 그럼요. 네. 승패와 정패, 정패와 승패. 과연 어떤 호흡? 네,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신다고 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 감독님 제가 갑자기 좀 이상하게 불러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컨셉이니까. 저 구경하지 순패, 정패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1탄! 두 해설위원이 정말 닮은 꼴이 맞는지 연구 결과 바로 확인하시죠. 대한민국 최초 최단기간 우승을 만들어낸 최고의 지도자에서 배구 해설계의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내고 있는 프로팩폭러 이정철, 그리고 대한민국 야구계 최고 스타플레이어 출신 야구 해설계 판도를 바꾼 모두가게 시초자 모두가게 순철 이순철. 생각보다 닮은 부분이 소름끼치게 더 많았는데요. 두 남자의 평행이론 그 첫 번째, 해설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설하신 거 들었어요. 근데 엄청 점잖으시던데? 뭐 모두가게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 나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쟁인데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모두가기의 정석은요, 내가 우리 후배 선수들을 버리면서 까는 말을 하느냐 안으면서 까는 말을 하느냐, 이건 정말 천양지 차이거든요. 가서 메모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완전히 꽂혔어요 지금. 네? 또 두 분의 아내는 고급 운동을 한 운동선수 출신. 아니 이순철 위원님 뭐 하신 거예요? 저 저는 항공무용. 예. 저는 돈 많이 들고 승마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여자를 보는 눈 또한 비슷하다. 그럼요. 소름. 힘들다는데 무슨 소름이에요. 힘들었다는데. 힘들지만 사랑했다. 소름. 두 분의 소리원의 러브스토리 한 번씩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냥 뭐 간단하게 89년도 7월 달에 만나서 10월 달에 결혼했어요. 보자마자 그러면 약간 종소리가 울리는 거 아니죠? 집사람 쪽이. 아, 익히 러브스토리가 공개된 바 있어서. 저 버리고 승마 유학 갔는데 쫓아가서 나 결혼 안 하면 나도 딴 여자 만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이제 뭐 이래저래 좀 사귀었지. 근데 그 말씀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는 우리 저 이순철 감독님도 네. 아직까지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 바로 또 자세. 자세를 못 찾아. 자녀들 역시 모두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딸은 현대무용 있고요. 아들은 축구. 쉽지 않더라고. 자식 운동시키는 게. 저는 아들이 같은 야구를 하는데 너무 힘들죠. 얼마 전에 홈런도 쳤다고. 그러니까 가문에 콩나비 치니까.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 신기한 점. 박미희 감독과 인연이 깊다는 사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박미희 감독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같이 그 체육관에서 춤추고 놀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네, 그런데 어떤 춤을 추셨나요? 디스코. 뭐 어떤 춤을 또 추냐. 두 분 해설위원이 굿 앳 댄스. 아, 일가견이 있는 거. 그럼요. 올타전 때. 아이고 댄스 아니야. 그거 댄스 아니야? 그거는 지금 해설위원은 수다 패들이 좋아합니다. 대학교 때는 네. 우리는 이제 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좀 크잖아요. 그렇죠. 네. 몸은 별로 안 움직여. 고개만 이렇게. 이 사람이 많으면 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루브가 나와요. 두 분이 더는 부인을 하실 수 없게 소름 끼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공격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타격을 하다 보면 타율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밀어냅니다. 빌리간. 이 정도 타구는 프로 선수들이 잡아내줘야 돼요. 예. 프로 선수라고 한다면 저 정도 타구를 못 잡아낸다고 한다면 투수가 되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수 깐다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봐도 까는 거 아닌데. 저 분은 너한테 다, 리베로 너한테 다 때리잖아 지금.
뭐 목적탄 때리는데 뭘 부담을 가져 도친마. 네. 이런 경기력이 자주 나오면요. 네. 배구 팬 떨어집니다. 그런가요? 15대 14? 오! 어깨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놀았어요. 아, 본인이 서브리시브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자세를 낮춰서 뒤에 서브리시브를 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뭐 공통분모 다들 느끼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멘트도 많이 비슷하죠. 네. 팀에 있을 때는 그 팀 선수들만 보지만 해설하시 보니까 좀 더 배구판 넓게 보고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플레이로 프로 선수들이 하면 배구 팬이 떠난다는 그 말 멘트 하나가 자체가 그걸 전체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야구도 블루도 알 깠는데 알을 깠지 안 깠잖아. 아까 선수가 깐 거지 놀았다 이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야. 다른데로 지금 경기를 뛸 정도면 해설 일에 오늘 저녁 밥맛이 제일 좋겠다. 머릿속에 이정재 감독의 말씀 중에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서 내년 시즌이 되면 꼭 선물 납니다. 선수가 깠지 내가 안 깠다. 맞죠. 하지만 이 영상이 끝이 아니죠. 또 있나요? 또 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어? 야, 기자 이러봐봐. 너 재활 잘하고 있냐? 어? 안녕! 재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볼은 아직 못 던지지? 천천히 해라, 나이가 있으니까. 완전히 만들어서 해야 돼. 다시 또 다치면 너 또 수술하고 넌 끝이니까. 그러니까. 재활은 힘든 거야. 그 힘든 거 술도 먹지 말고. 응? 그래, 그래서 고생해. 응. 선수도 좋으니까 이렇게 어깨에 그러니까. 손을 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저기 안 아파서, 어깨 안 아파서. 네. 이걸 제일 치기 힘들대. 저 이승엽 위원이 그랬어. 스키만 있습니다. 알단함? 이번엔 이정철 해설이요. 와, 보세요. 와. 위원님, 저때 기억나세요? 왜 저렇게 손을 잡아주셨는지? 그냥 뭐, 뭐 힘내라고요. 자. 너 얼굴이 더 적어졌다, 야. 안 먹냐? 그래가지고 볼 어떻게 때리려고 그래? 안 갖고도 이뻐. 너는, 너 일로 와봐. 너는 막 소주를 언제 미치세요? 자주 나오래요. 그럼 다쳐갖고 제가 지금. 애제자. 하경이도 오래간만이다. 너무 그냥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완전히 그냥 데칼코마니였거든요. 흐름이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인데. 뭐 부상 또 특히 뭐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배구도 재활이 정말 힘들거든요. 아. 본인하고 싸워야 되니까 네네. 선수들한테 뭐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두 아나운서의 반응은 그거였을 거예요. 코트에서 경기할 때 하듯이 야 너 그거 못해? 야 너 그거 가지고 집에 가 너 왜 배구 하는데?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코트 지금 경기할 때 말하는 것과 코트 밖에서 이제 경기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야 예. 그렇게 배구는 배구판 팬들 다 없어져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렇게 배구 팬들이 느낀다고 한다면 이정철 감독이 그만큼 배구를 사랑하고 아는 지식이 많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자랑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예. 그렇게 되네. 예. 운동은 운동. 다운 게 야구 아니에요? 그 일주일에 여섯 번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6 경기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 두 번 정도? 일단 배 나온 선수들이 운동을 한다. 어? 쭉 깔아가지고 야 이렇게 털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아 흥국생명 쌍둥이 비 비에 포수 이순철 아니 수패